검사에서는 디스크 협착이 심하지 않은데 나는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눌러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서희수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엉치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검사에서는 디스크 협착이 심하지 않은데 나는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온갖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시다가 반포기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MRI나 초음파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 나는 아픈 이유, 내 허리나 다리가 저린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로 알기 어려운 섬유륜 인대손상, 어떤 질환인가요? 이 디스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속에는 이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수액이 있고요. 이것을 이 딱딱한 섬유륜이라는 인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크림이 속에 꽉 차있는 크림빵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알려진 디스크 탈출증은 섬유존 인대의 뒤쪽이 찢어지면서 이 크림빵 속 성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눌러서가 아니에요. 이 기계적으로 압박을 해서가 아니라 디스크 속에 액체 성분이 터져나오면서 신경에 닿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화상을 입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자면 섬유준 인대가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나오잖아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쭉쭉쭉 적셔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고체가 눌러서 아픈 것이 아니라 액체에 닿아서 아픈 것이기 때문에 신경에 화학적인 화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크 통증의 기전이 되겠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섬유존 뒤쪽만 조금 찢어져서 디스크 성분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랑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나온 경우랑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더 통증이 심할까요? 예상과는 달리 통증의 정도는 두 가지에서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속에서 새어나오는 액체 때문에 아픈 것이지 덩어리가 크다고 더 아프고 작다고 덜 아픈 것이 아니거든요. 디스크 내부에 있는 물은 어차피 크든 작든 새어나와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즉 염증이 관건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통증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했는데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다. 이때는 의사나 환자 모두 긴장해요. 긴장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섬유준 인대만 조금 파열된 경우에는 검사에서 디스크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때는 의사도 일단 약만 좀 드셔보세요 얘기를 하고 환자분도 디스크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섬유존 인대의 미세 손상을 방치할 경우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래 디스크는 검사를 해보면 이 속이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은 검사상에선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까맣게 변해 있어요. 이것을 디스크 속이 병들었다고 해서 의학용으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고요. 이 단계가 되면 통증의 빈도도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마음도 디스크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밀 검사로도 진단이 어려운 섬유존 인대 손상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이때는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오래 지금처럼 앉아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갑자기 악 하는 통증이 온다든지 그런데 며칠 쉬면은 또 괜찮아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자꾸 빈번해지고 주기가 짧아지면서 막상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꼭 한 번쯤은 섬유존 인대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섬유존 인대 손상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찢어진 인대를 이렇게 붙여주고 복원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척추 속에 깊숙이 있는 이 디스크를 이렇게 인대를 복원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밀 초음파나 투시 영상을 보면서 미세한 바늘을 이 속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특수 콜라겐을 주입을 하게 되면 마치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찢어진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이 되게 돼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이 구멍을 땜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스크 내장증까지 진행이 되어서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는 이것만 붙여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때는 디스크 속의 성분과 유사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팽창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코넬대학교 병원에서는 디스크 내부에 수액 성분과 유사한 하이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를 팽창시키는 것처럼 디스크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치료법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디스크 손상을 펑크가 난 타이어에 비유를 했을 때 이 겉에서 타이어를 봉합해주는 것은 바이오 콜라겐 주입술이 되겠고요.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서 팽창을 시키는 것은 디스크 복원술이 되겠습니다. 척추 관절염이라고 불리는 후관절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검사에서는 디스크 협착이 심하지 않은데 내 허리나 엉치가 아픈 이유, 또 후관절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릎이나 어깨 관절염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척추에도 관절염이 생긴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상 척추를 보면요. 체중의 한 92%는 앞쪽에 디스크가 담당하고 나머지 8%만 뒤쪽에 후관절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척추 정렬이 약간 휘어진 상태에서 일자로 바뀌면서 척추 앞쪽의 디스크에는 체중의 60%가 뒤쪽에 후관절에는 무려 40%가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원래는 체중의 8%에서 무려 40%로 5배나 이 하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릎 관절염처럼 이 뒤쪽 후관절도 연골이 닳아지는 후관절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관절은 관절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작아요. 너무 작게 여러 개가 있어서 MRI나 초음파를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야 겨우 CT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거든요. 검사상에서 디스크나 협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무리해서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후관절 증후군은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 고질적인 만성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처럼 큰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관절 같은 수술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여러 마디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후관절 증후군은 가급적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어떻게 하면 후관절 증후군을 놓치지 않고 잘 진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증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소 오래 앉아있거나 운전할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뻣뻣하고 경직된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몸을 뒤로 젖히면은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 반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돌려주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고 잠자리에서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무겁고 빠질 것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 후관절 증후군을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후관절 증후군의 치료법, 무엇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다른 허리 질환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나 소염 진통제, 안정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을 때는 후관절 강화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게 돼요. 후관절 강화술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관절염이 발생한 부위를 찾은 다음에 이 조직 강화를 촉진하는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무엇보다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단순 통증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장점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닳아진 이 후관절 자체가 안정화됩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통증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허리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섬유륜 인대 손상이나 디스크 내장증, 후관절 증후군은 모두 MRI나 초음파에서도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상 디스크 협착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통증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 몸이 호소하는 증상에 항상 관심을 좀 가지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증상은 비슷한 경우라도 질환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그에 따른 맞춤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서이수 정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